지친 직장인들의 선택 제대로 받은 이곳. 퇴근길 발목 붙잡은 메뉴 나가는데요. 그 주인공은 김치찌개. 오늘 이거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 이거 곱창 김치전골 먹으러 왔어요. 곱창 김치전골이요? 네. 여기에 곱창이 있어요? 여기 김치는 여기 다 곱창이에요. 어머어머, 이거 돼지곱창 아니에요? 들어는 봤나 곱창 김치전골. 곱창과 김치가 만들어내는 이색조합. 쫄깃한 곱창에 김치 돌돌 말아 입에 넣는 순간 환상적인 그 맛에 감동 폭발. 나도 모르면서 엄지 척 생김치랑 생곱창이랑 즉석에서 끓여 먹는 거거든요. 또 사장님 손질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내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이곳 곱창의 인기 비결은 바로 사장님의 특제 소스. 직접 담근 간장에 각종 한약재와 과일을 더해 만들어지는데요. 삶는 과정 없이 특제 소스를 더해 3일 동안 곱창을 숙성해주면 손님상 출격 준비 완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식감도 좋아지고 잡냄새도 없어지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매콤달콤한 맛 가득 배인 돼지곱창을 냄비에 푸짐히 담아주고 매일 담근 칼칼한 김치까지 톡 올려주면 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스트레스 타파! 곱창 김치전골 완성! 정겨운 듯 색다른 매력이 식객들 취향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곱창은 쫄깃한데 이제 또 생김치라서 약간 아삭하긴 한데 또 부드럽거든요? 약간 곱창전골이 평소에 이제 느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김치까지 들어가니까 딱 간이 한국인한테 딱 맞는 간이 된 것 같아요. 사골 국물로 진한 맛 더해준 얼큰한 국물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밥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국물 맛이 좀 어떻길래?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네. 그냥 직장 상사가 욕했던 거 다 용서됩니다. 여기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면 역시 볶음밥을 필수! 노릇노릇 볶아내주면 또다시 먹방 스타트! 요 한 입이라면 오늘도 파워업!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나만 알고 싶은 거. 아, 혼자 알고 싶은 거? 혼자 알고 싶은 거. 욕심 아니에요? 아니, 좀 웨이팅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만 알고 싶은 거.